그래, 마리아 수고했어. 씻고 내려와, 간식 먹게. 오호이. 일리교사 체험? 아이, 뭐 이런 거래. 오늘은 치토기 어머님이 일일교사로 오셨어요. 모두들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토기 엄마를 갑니다. 세련되어 보이신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잉글리시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사과. 그럼 사과는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사과는 영어로 사과는 영어로 apple이에요. 뭐라고요? 애플. 우리 탱구구는 수면참여도 정말 아웃남스하네요. 그러므로 이 사과를 주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부럽다. 그럼 이제 동화책을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흥부는 에이 쥐들아, 너네 엄마 진짜 고급스러우시다. 완전 멋지셔. 맞아, 정말 귀족 같았어. 그리고 엄청 톡톡해. 그리고 동화도 진짜 잘 읽어줬어. 고마워. 우리 엄마가 좀 똑똑하시긴 하지. 부럽다. 우리 엄마도 똑똑한데. 에이, 우리 엄마는 절대 못 이길걸? 우리 엄마는 유학파 출신이야.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엘리트 대학교 강사로 일하고 계시거든. 네? 우리 엄마는 IQ가 10억이고 사이투스 대학교 강사거든? 사이투스가 아니라 카이스트겠지. 그거나 그거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 어머님도 엄청 고급스러우시겠다. 당연하지. 그러면 너희 엄마도 일일 선생님으로 모시고 오면 되겠네. 이제 물론이지.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나 마셔. 저 달라고. 뭐라는 거니? 한국말을 해! 자세히! 그러니까 찌꺼기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애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까지 112교사 한번 해보자. 알았어 마리아. 엄마가 유치원 112교사 신청해서 멋진 모습 보여줄게. 진짜야? 우리 엄마 최고! 최고다! 야호! 그래, 애들하고 즐겁게 놀아주고 가르쳐주는 것 뿐인데 뭐 힘들기라도 하겠어? 막상 하려니까 조금 긴장되네. 뭐야, 유치원 근처에 저렇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서성거려. 어쨌든 들어가 볼까? 자, 그럼 오늘은 일일 교사로 고마리 어머님이 지원해 주셨어요. 모두 박수. 어머님, 그러면 간단하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읽어주실 책은 모두들 똥을 싸요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자, 애들아, 나는 마리 엄마 단미호란다. 오늘 일일교사로서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줄 거야. 그럼 아줌마도 똥 싸요? 아이, 물론이지. 아줌마도 똥을 싼단다. 그러면 예쁜 아이돌 누나도 똥 싸요?
물론이지. 너희들 초콜릿 좋아하지? 네. 초콜릿을 먹으면 그게 나중에 똥이 돼. 냄새는 이상해도 뭘 먹든 간에 다 밖으로 내보내야 돼. 내보내지 않으면 죽어. 어? 우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읽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요 정도에도 똥이 싸나요? 물론이지! 요정은 사람도 아닌데 똥을 싸요? 요정은 먹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똥을 싸요? 아니야, 요정들도 똥은 싼단다. 그러게, 요정들은 이슬만 먹는데 어떻게 똥을 싸요? 그러면 요정들은 똥을 안 싸는 건가? 그러면 요정들은 똥을 안 내보내니까 요정들은 다 죽는 건가? 어? 먹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죽겠지. 어? 어? 그러면 내가 아는 요정들은 지금쯤 다 죽은 거야. 다 죽었다고.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요정들이 안 보이는 거야. 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똥을 잘 싸야겠지? 죽으면 안 되겠지. 좀 마시네. 얘들아, 그렇게 떼쓰고 울어도 똥 못 싸가지고 죽은 요정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울어요? 아, 별건 아니고요. 요정들이 똥을 안 싼다길래 똥을 안 싸면 죽는다고 했더니. 아유, 어머님, 아이들의 동심은 지켜주셔야죠. 아유, 그러지 말고 더 쉬운 수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데요? 야, 봐봐, 우리 엄마가 더 낫잖아. 야, 아니야!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 다음부턴 잘하실 거야! 얘들아, 이번엔 놀이 시간이란다. 이번에도 1위 선생님인 마리 어머님이 재밌게 놀아주실 거야. 어머님, 이번엔 다 같이 놀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힘내세요. 아, 네. 얘들아, 이번엔 다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걸 해볼까? 좋아요. 자, 그럼 모두들 엎드려 보렴. 자, 이제 자기가 똥 못 싸서 죽은 요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재미없어요. 쉿! 시체는 말 안 해요. 쉿! 어머, 지금 낮잠 시간도 아닌데 애들이 왜 다 누워있지? 저기, 어머님, 지금 무슨 놀이 하시는 거예요? 시체 놀이요! 네? 그건 아이들이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한참 뛰어놀 나이잖아요, 아이들. 밖에서 재밌는 놀이를 알려주시겠어요, 어머님? 아, 네. 자, 얘들아, 일어나, 다들. 엄마, 좀 벌려. 자, 이번엔 얘들아, 말뚝박기를 할 거예요.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봐요. 자, 그러면은 한 명 저기 나무에 서 있고 모두들 엎드리세요. 그리고 한 명이 뛰어가서 올라탄 뒤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이긴 사람은 나무에 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선생님이 제대로 말뚝박기 해볼게. 재밌겠는데? 출발한다. 올라갈게요. 긴장 타라고. 얘들아, 이렇게 쓰러지면은 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다시 해야겠지?
얘들아 다시 머리 박아야지. 졌잖아 니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다 죽어. 아줌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몸무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건 그러네. 미안하다. 어머 어머님 도대체 아이들이랑 무슨 놀이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애들이 좋아할 줄 알고. 어이 탱구야 괜찮니? 아무래도 6시라는 나이에 어린이스크. 어머! 아이고 제가 여기는 잘 해결할 테니 어머님은 좀 쉬고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일교사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유치원 뒤에서 혼자 놀래. 아유 엄마 좀 달려. 여기서 혼자 모래송이나 쏙 놀아야겠다. 힘들어. 나는 아무래도 유치원 선생님이랑은 안 어울려. 응? 어? 여기서 혼자 뭐하니? 같이 놀까? 저건 아침에 봤던 그 이상한 사람? 저기 유치원에 들어왔어? 야! 이 녀석이 말이 안 돼서선 안 돼! 말이 안 됐잖아! 엄마! 죽어! 엄마! 엄마! 그 아저씨 노래 원장님이에요! 마리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얼굴이 너무 깡패처럼 생기셔가지고 제가 오해를. 아니에요. 많이들 하시는 오해인걸요. 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터트려서. 저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원장님을 날 놀려버렸어? 발로 차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와 나 사람이 날아가는 거 처음 봐. 마리는 엄마 힘 진짜 세다. 아줌마 저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럴까? 그럼 얘들아 자 모두들 한꺼번에 와. 아줌마가 비행기 태워줄게. 선생님 짱이다. 와 니네 엄마 짱이다. 완전 멋있고 재밌어. 그치 그치 우리 엄마 완전 짱이지. 우리 엄마는 두뇌 파라 나 무겁다면서 비행기 안 태워주시는데 완전 부럽다. 그게 정상이야 바보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게. 니네 엄마가 더 캡슐 짱이다. 그치 우리 엄마가 짱이지. 마리네 엄마 정말 멋지셔. 그러게 말이야. 야 진짜 마린 엄마 슈퍼맨 아니야 슈퍼맨? 슈퍼맨이 아니라 원더우먼이라고 해. 우리 유치원생들 사이에선 우리 엄마가 원더우먼이라고 소문이 났고 그렇게 우리 엄마는 우리 인류 유치원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뿅 구독 좋아요. 안녕.